양식이 다른 걸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만들어진 지 100년이 넘은 시계탑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식민지 역사를 보여주는 갈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인도양 넘어 끊이지 않았던 위협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보루입니다. 이 보루는 타운으로, 겨울 타운으로 향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그 당시에 바다 쪽에서 오는 그 침범하는 적들의 그 동향을 타운에서 바라보기 아주 적합한 장소로 지어졌죠. 인도 침략에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리랑카를 노렸던 서구 열강들. 그래서 인도양을 마주한 이 항구 도시에는 아직도 그 시절에 지어진 요새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만 전체를 요새 성벽으로 둘러싸고 갈래를 난공불락의 도시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지나갔을 갈래의 이 바다는 지금은 아주 평화로워 보입니다. 실제로 고풍스런 식민지 시대의 건물들과 이 요새 때문에 갈래는 스리랑카를 대표하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맞아. What's your country? South Korea. 스리랑칸 럭비 팀 리오데니카. 아. 아미 럭비 팀. 아, 본인이구나. 스리랑카 청년들의 모습이 좋아 보여 저도 잠시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스리랑카를 대표하는 럭비 선수와 공을 주고받다니 저로서도 영광입니다. 비록 한 번에 나가 떨어지긴 했지만 말입니다. 하늘은 맑고 바다는 푸르렀습니다. 많은 전쟁을 불러왔던 이 바다는 지금은 청년들의 놀이터로, 어부들에겐 삶의 터전으로 그렇게 스리랑카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스리랑카와 인도양은 그 오랜 시간 생활도 아픈 역사도 함께 나누어 온 것입니다. 갈래를 떠나 제가 향한 곳은 남쪽에 자리한 해안 도시 미리사. 미리사는 각종 해양 스포츠와 레저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의 관심을 끈 것은 바로 이것, 고래 투어입니다. 고래를 보러 인도양 한가운데로 나가는 이 투어 프로그램은 특히 서양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고래를 만나러 간다는 길이라 그런지 관광객들 모두 들뜬 표정입니다. 아, 색깔하고 그러네요. 아, and all the dolphins are coming. Especially when you dance with them. 배로 1시간 가까이 달리자 드넓은 인도양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거칠 것 없이 넓은 망망대해는 그 자체로도 놀랄 만큼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달려 나갔는데도 고래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뭔가가 나타났습니다. 어디? 아!
저 멀리. 큰 고래 대신 우리를 반긴 건 바로 이 돌고래입니다. 처바나마인데 진짜. 어? 돌고래가. 미끄러지듯 헤엄쳐 나가는 돌고래 떼가 바로 눈앞에서 지나갑니다. 오. 수십 마리가 줄을 지어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그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돌고래를 보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 4월과 5월입니다. 그때 뭔가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모두를 놀래킨 그것은 산만한 크기의 흰 긴 수영 고래입니다. 이 고래는 몸무게만 무려 125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입니다. 이 고래를 볼 수 있는 건 스리랑카에서도 미리사와 칼피티아 단 두 곳뿐입니다. 배 위의 사람들이 모두 넋을 잃고 고래를 바라봅니다. 한번 보면 잊기 힘든 놀라운 풍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 고래 꼬리가 꼬리부터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꼬리가 이제 나오는 그 모습마저도 너무 우아하고 이렇게 돌고래가 이렇게 좀 민들민들한 머리를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헤엄쳐가는 모습도 너무 너무 경이로운 것 같아요. 경이로운 대자연과의 만남. 고래와의 조우는 인도양이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고래의 도시 미리사와 작별하고 해안선을 따라 니곰보로 향합니다. 니곰보는 수도 콜롬보에서 북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니곰보는 스리랑카의 수산물의 집산지, 멀리 인도양으로 나갔던 원양 어선들이 들어오는 곳으로 스리랑카를 대표하는 어시장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니곰보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4시. 어시장이 가장 바쁘고 북적이는 시간입니다. 배들이 들어오는 때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잡은 고기들이 자꾸 어시장 쪽으로 들어오네요. 사람만한 참치들이 배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도양 먼 바다에서 잡아온 것들입니다. 이 어시장에서 스리랑카 전체 수산물의 약 10%가량이 거래됩니다. 오우. 놀랍게도 이번에는 상어입니다. 지느러미와 날카로운 이빨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네네. 소말리아. 아, 뭘 가져갔네. 상어를